이너가 거기 있었어. 거기. 거기. 어떻게 된 겁니까? 내가 널 이리로 데려왔다. 그럼 지금 제가 탈옥한 겁니까? 내가 아니었으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. 그게 무슨... 누군가 널 죽이라고 사주한 모양이더구나. 하찮게 여긴 물건이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등장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. 모기준 그놈이 그랬어.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그 이름 석자가 내 귀에 들려왔지. 그렇게 시작해서 모기준을 따라가니 그 끝에 강이다. 내 아들을 죽인 널 대체 왜 살려낸 걸까? 강인주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. 네가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. 제가 죽였다는 증거도 없죠. 이나 그놈이 있었겠지. 절 구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. 강인아를 회장님 곁에 제가 드렸으니 치우는 것도 제가 하라는 뻔한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. 맞아. 이나 그 아이를 찍어낸 일 따위 네가 아니어도 돼. 두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새로운 물건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. 하지만 강인아가 박사진과 손을 잡았다면 얘기가 달라지지. 그 두 사람 강호의 분리와 독립 그걸 하려고 해. 강인아 이놈이 감히 강호를 반토막네. 강인아를 강호의 주인으로 만드는 거 그게 제 계획이었죠. 그 계획 돌려놔. 그리고 강인아를 강호에서 찍어내. 그 아이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. 그러면 네가 가졌었던 것들 전부 다 돌려주마. 언제부터 이곳이 아무나 떠나들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린 거지. 아무나가 아니죠.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. 그래. 나 강중모의 핏줄을 난 그 이유. 그게 지금까지 네가 강호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핑계거리였지. 제가 박사진 대표를 만난 건 이제 그만 강호에서 나가줘야겠다. 내일 오전 9시 너한테 해임 통보가 갈 거야. 그 다음엔 강호그룹에서 퇴출 명령이 내려질 거고. 왜요? 전 왜 안 되는 건데요? 저한테도 아버지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. 능력? 그게 네 능력이었다고 생각하냐? 한태호가 아니라. 그래서 한태호를 훔쳐가셨군요. 네가 아니라 한태호였다면 지금처럼 강호의 절반을 떼어주는 일 따윈 없었겠지.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어요. 근데 왜 절 단 한순간도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건데요, 왜? 강인아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. 백인아! 그게 진짜 너다. 지금 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전부 내려놓고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. 거기서 없는 듯 그렇게 산다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아. 싫다면요?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백인하로 돌아가라고요? 이제 와서? 그렇게 못합니다. 난 네 의사를 묻는 게 아니다. 내가 나가라고 하면 너 그냥 나가는 걸. 그게 나 강중모의 강호의 법이다. 전 엄마랑 달라요. 그렇게 쉽게 아무 힘도 없이 포기하는 거 안 합니다.
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. 글쎄요.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? 사람 불러 끌어내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! 아세요, 아버지? 이미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어요.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저를 인정해 주셨다면 이런 일까지 없었을 텐데. 이 손 조금 더 일찍 내미시지 그러셨어요? 강중모의 강호는 이제 없어요. 이제 강인하의 강호가 시작될 겁니다.